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배선생입니다. 오늘은 단국대학교 이번에 수시에서 나왔던 소재인데요, 새우랑 주전자 아주 급하게 그려서 가져왔습니다. 좀 급하게 그림감이 없지 않아 느껴지는 게 완성작 보시면 조금 급해 보이죠. 네. 급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영상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했고, 자, 생명체가 나왔는데, 생명체는 다들 좀 많이 기피 하죠. 뭐 생명체 어려우니까, 그죠? 뭔가 살아있다라고 상상을 하니까 다들 뭔가 이게 그리는 게 좀 거부감이 좀 드나 봐. 약간 좀 저걸 그냥 조형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저 새우도 원기둥이거든요. 원기둥이고 어떤 일정한 패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건데, 이거를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냥 기본기에 입각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디교가 들어갔습니다. 약간 좀 물을 많게 해서 번지기 효과를 이용해서 어떤 저런 새우의 자연물에 적합한 무늬가 좀 들어갈 수 있게. 물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일단 초벌 자체를 라인 따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번지게 할 수 있는 소재를 먼저 다 번져주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주전자 들어가고 있는데, 주전자 형태를 조금 틀렸습니다. 좀 이해를 바랄게요. 형태를 좀 틀려서 좀 쪽팔리는데 그래도 재밌는 그림이니까. 그리고 좀 시간 안에 완성하려고 좀 지금 무단히 애를 써서, 이것도 이제 총 완성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한 1시간 40분에서 50분가량 그렸고요. 그리고 지금 방금 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물감이 떨어져갖고 자연스럽게 물방울을 좀 바꿔봤습니다. 어쨌든 이제 물은 어디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만 좀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, 지금 그림자 칠했고요. 하다 보니까 그림자랑 물이랑도 구분이 안 가더라고.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, 자 이제 초벌이 어느 정도 끝났고, 이제 신안에 이제 포스터 블랙, 패스 블랙, 똑같죠? 스프 블랙, 블랙. 과감한 블랙 잘 찾아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. 블랙이 있어야 그림이 선명해지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새우 징그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. 저런 어떤 점박이 무늬, 저런 것도 이제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저기서 저 점의 크기를 잘 못 정하더라고. 그러니까 새우 크기에 비례해서 점의 크기가 좀 정해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, 저걸 너무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몸집에 비해서 너무 점이 자잘자잘 해진다거나 혹은 점이 너무 커진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유념해서 하신 게 좋을 것 같고, 물을 이제 정리를 이제 들어가죠. 이제 닦아주는 묘사 이후로 이제 색연필을 들고서 이제 정리 및 묘사, 그리고 중간 톤을 좀 풍부하게 채워주는 단계를 들어가고 있는데, 물은 뭐 잡고 푸는 게 다 아니겠습니까? 잡고 푸는 것만 잘해주면, 강약 조절만 잘해주면, 그림 물은 또 워낙 잘 물이기 때문에 금방 잘 그려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자꾸 풀어주는 거 했고, 물 다 끝냈죠. 이제 색연필 들어갑니다. 색연필 들어가는데, 새우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도형에 입각해서,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 입각해서 양감 처리 해주면서 약간 좀 뭐 저런 파팅 라인이나 양감 같은 거 잡아주면 되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조금 거칠게 썼죠, 일부러. 좀 더 자연스러운 무늬가 날 것 같아서 이게 썼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도 정리해주고 저게 답니다. 그리고 이제 새우 하면 빨간 게 떠오르는데, 여러분 새우는 익혀야 빨간색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약간 살아있는 어떤 생새우를 그냥 그대로 그려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는 색깔을 변형을 해도 상관없어서 약간 좀 그냥 레드의 어떤 강렬한 익힌 새우를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, 뭐 저는 그냥 그려봤습니다. 사실 그게 더 좋죠. 왜냐면 시선을 끌기에 더 좋으니까. 아무튼 그렇고, 양은 주전자를 제가 너무 새우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형태도 그렇고 묘사도 좀 형태도 없게 좀 나와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, 그래도 어느 정도. 자, 그리고 연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연출이 사실 그거예요. 내가 신나게 새우 한 3마리를 주전자에 담아서 집에 가고 있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거지. 그 찰나를 포착한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말장난 같지만 사실상 뭐 주전자랑 새우랑 할 수 있는 어떤 조형적인 조화가 몇이나 되겠습니까?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고 어떤 그런 것들
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물의 표현들 이런 것들 뭐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뭐 연출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작은 단위의 물방울들도 좀 그려줘서, 그러니까 사실 물은 제시물에 없었는데도 굳이 하는 이유는 어색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새우 자체가 일단 물 속에서 있는 거고,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새우를 사도 물기가 있는 상태일 거고,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어떤 팩트를 나열하는 걸 떠나서 또 저런 아주 작은 점단위의 요소들을 같이 내가 생성해서 그려주는 거는 큰 죄가 되진 않는다. 그래서 뭐 집어넣어서 그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막 이제 주제를 너무 잡아먹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뭐 누가 봐도 용납이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새우의 모습 이렇고요. 새우가 저 뿔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. 저 그리는 것도 지금 아무튼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또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